살아있음에 불쌍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민주교! 민주교! 야, 이게 번번이 비싼 거 얻어먹어서 어떡하냐?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시지 마세요. 우와, 이거 제일 비싼 거네. 뒤에 치즈 들은 거 이거. 근데 건우 오빠는 어디 갔어요? 아, 선배님. 뭐 병원 가신다고 빨리 가셨는데. 병원이요? 왜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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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좀 먹어라. 자. 맛있어. 어때? 아프진 않아? 네, 멀쩡해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 앞으로 또 나무 같은 데 올라오고 그래라. 네. 아이고, 영준 발 풀렀냐? 네, 오늘 건우 형하고 같이 풀고 왔어요. 어,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 깁스 때문에 다리 못 씻어서 그러잖아요. 영주야, 형이랑 목욕탕 가자. 네. 아이고, 열분 났다, 열분 났어. 아이고, 냄새. 근데 누나한텐 전화 없었니? 내일 언제쯤 도착한다고? 내일 늦게 온다는 말만 하고 끊던데요? 되게 바쁜가 봐요. 원래 신입사원 연수가 정신없다더라. 그 말 말고 뭐 다른 말은 없었어? 건우 형 보고 싶단 말은 안 하던데요. 삼겹살 먹고 싶어 죽겠대요. 하여간 먹는 거 되게 맛있다니까. 영주야, 내일 누나 오면 우리 다 같이 삼겹살 파티 할까? 어때? 진짜요? 좋죠. 나도! 나도! 야, 너 거기 있었냐? 그래, 봐라. 유수 씨 데리고. 술은 내가 사올게. 어?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나 나가야겠다. 어, 용수. 아우. 드시고 하세요. 아이고. 근데 아저씨, 응. 이걸 어떻게 읽어요? 뭐, English? 어, 보자. 어, 한문이네. 에, 이게, 단식? 표? 이게, 표자일 거야. 단식표입니다. 자, 아. 뜻은요? 이게 일단 단식, 밥을 굶는 거는 끈을 다니는데 아니고. 아, 왜 웃으세요 형님? 그 어떻게 단식 배움이야 단사 배움이지? 아이고, 얘 식자잖아요. 식당 식사할 때요. 먹을 식 이게 제일 무식하게 모르는 말이라 말어. 아니 모르겠네. 이제 보십시오. 단식 표 이게. 이 식자지만은 이런 때는 사자로 읽는 거야. 단사벼움. 이 밥 한 그릇에 물 한 바가지라는 뜻으로 검소하게 산다는 뜻이야. 아, 역시 박사님 아버지세요. 어찌나 아시는 게 그렇게 많은지. 근데 아저씨,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목분 식정. 난 놓고 기업자 모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 한사장 같은 사람은 두고 오는 말이야. 내가 한문 좀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엉뚱한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예. 자, 자, 자! 자, 일들 합시다. 배 떨어지겠어. 자,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해. 다시 왜 그러냐? 어디 아파? 아니. 뭐 고민 있어? 아니, 나같이 무식하는 거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아유, 뭐가
뭐가 쟤들은 저렇게 재미나냐. 누나가 없으니까 아주 둘이 살판났구만. 나 흉본이랑 웃겠지 뭐. 왜 당신 흉을 봐 쟤들이? 응? 아이고 나 이건 창피해가지고 얘 당장 때려치우고 해야지 이거. 아 에이. 뭐야 답답해 말해봐. 아 당신 오빠한테 가서 물어봐 왜 그러는지. 우리 오빠가 왜? 아이고 참. 아니 말이야 그까지 뭐 한자 몇 개 읽을 줄 안다고 사람을 그렇게 면박을 주냐 그래? 아이고. 아이 그리고 내, 아 내가 무슨 뭐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어? 이게 먹고 사느라고 나 바빠서 못했지.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잘나신 분이 왜 아니껏게 나한테서 일한다 그래? 따로 나가서 일하라고 그래. 어? 나도 이제 형님하고 같이 한다녀. 아이고. 왜 그러냐 당신. 점자는 우리 오빠 같고. 뭐? 형님이 점자나? 하하. 다 속지 다 속아. 어? 이렇게 사람들이 모른다고. 어? 야, 솔직히 형님 내가 입만 뻥긋해 봐. 어? 뭐 점자나? 형님 내 가장 쫙 쓰나미 몰아친다 쓰나미. 하하. 다시 무슨 말 하는 거야? 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한참 몇 개 한다고 꼭 그걸로서 자꾸 꽂혔다니까. 어? 아 옛날 그 꽃이 어묵 가지고 했었잖아. 내가 그냥 그거 하나만 이렇게 톡 터뜨리면 형님 그날로 얼굴 못 들고 다니신다 애들 앞에서. 뭔 일인데 말해봐 빨리. 응? 어. 그 아주머니가 말이야. 형님만 가면 그냥 무슨 말을 그냥 무지무지 잘해주거든. 아니 괜히 그러겠어? 형님 갈 때마다. 어? 야, 저...